4.10 총선, 오늘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이 진행됩니다. 총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포갑 소식부터 전합니다. 마포갑은 한강벨트 중 또 하나의 격전지로 분류됩니다. 보수와 진보, 진보와 보수의 표가 양분돼 있다고 평가받는 데다 선거 때마다 스윙보터 역할을 해온 만큼 결과가 주목되는 지역인데요. 각 당 후보들은 어떻게 선거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조성엽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24년간 입었던 경찰복을 벗었습니다. 지금은 파란 점퍼가 더 익숙합니다. 외향적인 성격이라 사람들을 만나는 게 즐겁다는 이지은 후보. 경찰계의 엘리트라 불리며 초고속 승진이 예상됐지만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떠난 지 두 달 남짓. 민주당 영입 인재로 마포갑에 출마한 그는 마포를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포 유수지에 K-POP 공연장을 만들어 한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네, 저는 마포를 한류 문화의 성지로 만들고 싶습니다. 마포 유수지에 K-POP 공연장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일자리 창출, 또 경제, 지역 경제 활성화, 그다음 관광객 유치 등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용강동과 도화동의 먹자골목의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멋들어지게 정장을 입고 출마 기자회견장에선 조정훈 후보. 국회의원 활동 당시 자신의 방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온 비무장 지대였다고 강조합니다. 그런 만큼 자신은 이념과 갈등을 넘어 중도와 진보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는 마포를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래서 마포에서 타자치구로 가는 이른바 학군 유학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 강변북로 지하화를 완성해 시민들의 한강 조망권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학군 유학 가지 않아도 되는 마포. 제가 만들고 싶은 마포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부총리를 만나서 공개적으로 마포를 서울 최초의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마포 교육부에서는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거대 양당의 틈새 속 녹색정의당 김혜미 후보의 출마도 눈에 띕니다. 그는 마포구가 진보 정치와 닮은 지역이라며 특히 당인리 발전소와 신규 소각장 문제 등 기후 현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후 현안이 기후 정치인과 만났을 때 해결할 게 많다고 전했습니다. 김 후보는 5% 이상의 득표율을 얻는 게 목표라며 선거를 완주해 진보 정치를 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치가 다시 시민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정치, 그 다음에 진보 정당의 후보로서 물러섬이 없고 멈춤이 없는 정치를 보여주면서 다시 마포에서부터 새로운 정치가 가능하다라는 걸 함께 만들자, 그 용기를 내보자라는 이야기들을 전하고 싶고. 마포갑은 아현동과 도화동 등을 중심으로 보수세가, 공덕동과 대흥동 등에선 진보세가 강세라고 평가받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현재 오차범위 내 양당 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선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